안녕하세요, 배우 배현준입니다. 지금부터 이모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. 제가 요즘 인스타에 올릴 때 이 원숭이를 조금 많이 써요. 눈 감는 것도 쓰는데 이 쪼그려 앉아있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올리면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. 그거를 인스타에서는 많이 쓰는 편이고,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할 때는 웃는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상황이 조금 어색하거나 약간 하! 이러고 살짝 넘어가고 싶을 때 그게 하나 보내면 상황이 좀 유연하게 흘러가더라고요. 돈. 네. 제로콜라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펩시에서 그 라임 맛으로 나온 제로콜라가 하나 있거든요. 운동하고 딱 한 잔 먹으면 하여튼 바로 해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펩시 제로콜라 되게 좋아합니다. 펩시 됐다. 요즘 나의 일상, 이걸로 하겠습니다. 풀 같은데요. 저희 집 주변에 하천이 하나 있어요. 밤에 혼자 걷고 뛰는 걸 좋아해요. 이제 에어팟 끼고 걸어 다니면 생각이 많이 정리되더라고요. 요즘 많이 걷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이모지. 제가 머리를 까면 눈썹 뼈가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이라 살짝 나이 들어 보이는데 조금 남자답고 그런 느낌이고, 머리를 내리면 어려워요. 그래서 깐 머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편해가지고 눈에도 안 찔리고.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바로 이 강아지상으로 가겠습니다. 눈매가 막 센 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강아지상으로 하겠습니다.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들.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에요. 머리가 터지는 모습이 약간 어벤져스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, 이제 마지막에 그 아이언맨 되게 재밌어요. 한번 보세요. 그리고 드라마는 그의 우리는 하트. 아, 그의 우리는 진짜 저 그 세 번 봤어요. 연수와 웅이의 그 사랑이 아주 달달하더라고요. 에어팟인데 이 음악. 네. 제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제가 뮤지컬 노래를, 넘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웃는 남자의 모두의 세상이란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. 그 박강현 배우님이 부르신 걸 되게 좋아하고 자주 듣는 편입니다. 화보. 꼭 화보여야 돼요? 화보. 아! 수중화보. 물 속에서 숨 참으면서 이렇게 포즈 잡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. 아, 같이 연기하고 싶다. 저는 이병헌 선배님 같이 연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작품을 봤는데 마지막 3회에서 하루 종일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잠자는 건데 요즘 제가 잠을 진짜 많이 자요. 자도 졸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입 벌리고 자가지고 좀 닮은 것 같아요, 이게. 먹고 싶은 음식? 아, 지금 좀 상큼한 소래눈이요. 약간 이게 조금 소래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. 소래눈을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소래눈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. 살짝 여기 더워가지고 시원한 소래눈 한 잔 먹고 싶습니다. 펩시요? 와, 요즘 많이 어려운데? 안 그래도 이제 펩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, 이렇게? 여기 앞뒤 이거 두 개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회사에 가수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발라드도 유명하고, 그래서 일단 음악으로 얘기를 했고, 여기 뒤에는 이제 이분이 보고 계시죠? 촬영 기분? 이 전구를 할게요.
따뜻합니다. 처음 경험해가지고 조명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음악 듣는 거, 뮤지컬 넘버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, 이거는 이제 책인데, 책 하면 이제 반대되는 이제 게임이 떠오르잖아요. 제가 게임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, 이 두 가지를 취미로 자주 합니다. 지금 기분 오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아니 되게 재밌네요. 요즘 기분이 좋아요. 해도 웃기고 신나고 그냥 요즘 사는 게 행복합니다. 약간 지금 이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옛날에 숨바꼭질 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요즘 좀 뛰어놀고 싶어요. 코로나라 밖에서 막 놀지도 못하고 축구 같은 것도 농구 같은 것도 하면서 뛰어놀고 싶은데 요즘 많이 못 그러는 것 같아요. 잠자는 이모티콘을 선택하겠습니다. 제가 새벽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. 새벽에 창문 열고 그 냄새가 있거든요. 새벽 냄새. 그거를 딱 맡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요. 되게 좀 신나고 아 내일 뭐 하지?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남들이 자는 시간 새벽 한두 시 그 시간을 전 제일 좋아합니다. 테슬라를 꼭 사길 바랄게.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댄스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노래가 너무 신나고 너무 좋더라고요. 고민되네. 고를 수 없는 저의 상황을 슬퍼하는 이 친구로 선택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모지 인터뷰였는데요.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라 많이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 배현준도 다양한 작품으로 많이 찾아올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현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